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기계 제가 일반적인 소화기계 장기에 대해서 전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50년, 60년 또는 70년에 가깝게 우리 밥을 먹고 변을 보고 하고 있는데 그 장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자,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형성돼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장기를 통해서 음식물이 변으로 돼서 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설명드린 것을 다 이해하셨다고 가정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음식이 들어오는 입에서 시작해서 찌꺼기가 신체 밖으로 배출되는 항문으로 끝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강과 인후,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이렇게 내려가죠. 제가 여기 빨갛게 줄을 그은 곳에서는 소화액이 나옵니다. 소화액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했죠. 소화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침, 위액, 십이지장에서도 십이지장액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침샘, 간, 담낭, 췌장과 같은 기관은 소화에 필요한 소화 요소를 소화관으로 분비하고요, 저장합니다.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위는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J자 모양의 가죽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소화 요소를 분비해서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적당한 속도로 만든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 보냅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들어온 소화된 음식물을 항문에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 형태로 만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과정을 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온 변이 형성이 됐죠. 변이 만들어진 정상적인 그 변은 대장 내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노화가 일어나면 이 정상적인 과정이 어떻게 변하냐. 자, 맛을 느끼는 세포 수가 줄어들고요. 세포수가 준다. 미뢰의 수가 준다. 뭐죠? 미뢰 혀에 있는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을 미뢰라고 합니다. 미뢰의 수가 줄어서 후각 기능이나 맛을 느끼는 미각이 둔화가 됩니다. 또 이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 쓴맛과 신맛은 예민해집니다. 외우세요.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예민해진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충치, 치아, 예, 탈락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잘 맞지 않는 으치, 이런 불평함으로 음식을 잘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소화기에서 처음에 구강으로 들어가서 음식이 치아로 씹어져야 돼요. 저작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충치가 심하거나 치아가 탈락돼서 없거나 하시면 저작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잘 씹지 못한 음식물이 입안에서 소화액과 섞여서 이게 약간 뭉글뭉글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로 내려가면 위가 상처를 입게 되죠. 자, 타액과 위액 분비가 그러니까 성인이었을 때보다 1분의 1로 준다고 말씀드렸죠. 저하 및 유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떤 질병이 아니고 노화가 되면 발생되는 일반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자, 씹는 것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고 섬유 식이가 부족해서 변비가 쉽게 생깁니다.
자, 5번. 소화 능력이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겼다가 또 약을 드시면 또 설사가 됐다가 또 전해질이나 불균형이 생겨서 또 구토가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번갈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췌장에서는요. 소화효소의 생산이 감소돼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췌장에서는 지방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원래 나오게 돼 있죠. 분비하게 돼 있죠. 췌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지방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나오는데 노화로 인해서 떨어진다. 하나 췌장에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췌장에서는 호르몬 분비가 나오죠. 무슨 호르몬? 여러분 잘 아시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 예,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인슐린은 워낙 유명한 호르몬이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집니다. 노화로 인해서. 췌장도 이제 나도 이제 늙어서 인슐린을 많이 생산하기가 어려워 이러면서 생산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 단 음식을 막 먹었어요. 엄청 단 음식을 막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뇨에 걸리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단 거를 안 먹었는데도 당뇨에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단 것만 먹어도 당뇨에 안 걸려요. 네, 그게 뭐냐? 단 거를 쉽게 여러분 당을 막 여러분들이 섭취를 했어요. 몸 안에 당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슐린들이 당을 잡아서요 밑으로 다 끌어내립니다. 혈당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당을 잡아서 다 밑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높을 것 같지만 다 없어져요. 인슐린 때문에. 끌어내려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끌어내려서 정상이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인슐린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을 먹는 족족 혈당이 높아져. 그러면 당뇨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잘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 췌장이 기능을 잘안 해서 인슐린이 점점 분비가 뭐 10개, 100개 돼야 되는데 한 5개, 3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당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췌장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되어서, 왜? 여러 가지겠지만 이거는 노화가 되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뇨는 이제 곧 배우시겠지만 유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아무도 당뇨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뭐 나이가 한80 넘어서 뭔가 좀 어지럽고 뭐 기운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검사하고서는 어르신 당뇨 같습니다. 당뇨약을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중엔 당뇨가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가족력에 의한 당뇨가 아니고요. 노화에 의한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노화로 인해서 췌장의 기능이 감소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당뇨는요, 유전적으로 오는 당뇨와 증상이 같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죠? 유전적으로 오는 당뇨는 이제 자녀들에게, 뭐, 아랫사람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노화에 의한 당뇨는 후천적 당뇨라고 해서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뇨병을 가지신 분하고 선천적 당뇨병을 가지신 분, 후천적 당뇨병을 가지신 분, 둘다 증상은 동일합니다. 네. 자, 8번. 직장 벽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항문의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네, 9번. 간 기능도 떨어지네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은 이제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해독작용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안 되죠. 그래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떨어져서 또 몸에 쌓인다. 노화로 인해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의 노화로 인한 특성,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을 다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계 중에서 질병은 많지만 어르신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 순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위염, 급성 위염. 갑자기 발생하죠. 갑자기 발생하는 위 점막의 염증으로 급성 위염이 완치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재발하면 이제 만성 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노화로 인한 위염은요, 치아가 탈락됐다거나 으치가 있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해서 좀 몽골몽골하게 씹어져 있는 음식이 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도 씹어지지 않은 음식이 내려와요. 그래서 위를 막 이렇게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위염이 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스피린이나 알코올, 조미료 같은 이런 자극적인 약물, 화학 성분을 자주 드셔서 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규칙적으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안 드시고 아유 내가 뭐할 일도 없는데 뭐 규칙적으로 먹어 배고프면 먹고 배안 고프면 먹지 말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시면 위에는 규칙적으로 음식이 들어올 줄 알고 위액 소화액을 분비하죠. 분비하는데 분비를 했는데 음식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 본인의 위 점막을 소화액이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그 무절제라는 식습관 때문에 갉아먹으면서 위염이 생깁니다. 또 만약에 음식물,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물 섭취하셨을 때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증상으로는 식사한 후에 위가 무겁고 이렇게 부푼 듯한 느낌, 또 명치 쪽에서 좀 속쓰리고 통증 있고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식사한 후에 3,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배고프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시지만 배가 고픈 건 아니고 이때 이제 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때 발생하는 어떤 통증이 배가 고픈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계속 뭔가 먹는 거를 자꾸 위에 넣게 되고 다시 또 소화가 하기 시작되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급성 위염의 증상이죠. 증상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염. 처음에 생겼으면은 하루 정도 그냥 금식하면서 보리차 정도 드시면 좋아요. 이제 금식하면 위에 부담을 좀 덜고요. 또, 간간 이제 토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뭐, 음식이 들어가는 게 없으면 토하지도 않죠. 그래서 구토를 좀 조절하고요. 금식 후에 조금 위가 편안해졌다 싶으면 이제 미음 이제 드시면 되고, 미음을 드셔도 딱히 뭐 통증이나 어떤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유동식으로 죽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염에 처방받은 재상제나 진정제가 있으면 함께 복용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금식하셨다가 미음 드셨다가 괜찮으시면 된죽 드시고 더 괜찮으면 이제 밥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또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가 염증이 생겼던 지금 상황이니까 위를 좀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염은요, 어쨌든 통증이 있으면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도 근육이에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특히 노인들이 아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있다고 하루 세 끼를 먹어 나는 하는 일 없으니까 뭐두 끼만 먹겠다. 아유 그러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스케줄에 맞게 조금씩 드시더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위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위궤양 볼까요? 위궤양은요, 위 벽에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입니다. 예. 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라고 하면요.
이게 위입니다. 여기 염증이 났어요. 염증. 염증이 났어요. 붉어지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하고 염증이 났어요. 자, 여기 가장 겉부분에 염증이 났다. 이런 거를 이제 급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급성 위염. 네. 염증이 났어요. 이거를 위염이라고 합니다. 위염. 위염에는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이 있죠. 자, 그런데 위염을 잘 치료하면 좋은데 뭐잘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급성에서 만성 위염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저 만성 위염으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잘 완치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기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를 위염이라고 하는데 더 밑으로 들어가면 근육, 위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까지 손상된 거를 네,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까지 한 거를 위궤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궤양은 근육줄까지 손상되어 있는 위장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루아침 생기기보다는 위궤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위염에 관한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많이 기회를 줘요. 그때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키우시지 마시고. 자, 요인을 보시면 잘못된 식습관, 제가 아까 위염 때 말씀드렸죠. 위염에서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규칙적인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처방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해서 하신다거나 그러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그 밑에 있는 위 근육까지도 손상되게 되죠.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받거나 담배, 알코올, 커피 자극적인 거 계속 드시거나 또는 나는 술이나 담배 한적 없다. 예, 없으실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약을 드세요. 계속해서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를 끊임없이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대한 위 점막 손상 또 헬리코박터 균, 네,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위궤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위 내시경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봐주세요. 하세요. 만약에 발견되면 치료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거를 계속 키워서 감염을 일으키면 위궤양이 됩니다. 자, 증상은요, 속쓰리고요. 또 소화 안 되고 특히 새벽 한두 시가 되면은요 막속 쓰리고 상복부가 힘들고 그래서 뭔가를 막 집어 먹고 또 그때 가면 새벽에 꼭 약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위궤양이구나. 얼른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위 근육에서 아프다고 호소를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불규칙하게 드시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시면요. 위가 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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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이제 출혈이 일어난다. 위출혈. 네, 위출혈. 그리고 더하면 위가 구멍이 납니다. 위천공. 그리고 구멍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구멍이 났다가, 구멍이 하나만 난다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저기 몇개날 수도 있어요. 구멍이 하나 났다가 자기네들끼리 불규칙하게 또 붙어가지고 막 협착이 돼요. 그래서 위협착. 그래서 위궤양의 증상은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위협착.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시더라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궤양일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당연히 병원에 오시면 약물요법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거는요, 약물요법, 주사요법, 약 처방 이런 거 하는 거죠. 병원에서 할수 있는 거 그게 다입니다. 자, 약물요법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에 관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이요법. 그래서 약물요법, 식이요법 또 충분한 휴식, 예, 수면, 심신 안정이 중요합니다. 또 규칙적인 습관, 식사 습관 나오죠. 위궤양이 치료가 안 되면 위암으로 가기 때문에요.
기회가 있을 때 치료를 하셔야 되고, 아무리 뭐, 중요한 일이더라도 위는, 위에 여러분들 이제 신경이 지나갑니다.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 나는 여기서 뭐, 밖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는 일을 절반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그 컴퓨터로 뭐 열심히 일하면서 약하고 주사법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는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쉬셔야 돼요. 신경을 쓰시면 아무리 좋은 약과 이런 거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쉬셔야 됩니다. 자, 위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해야 됩니다. 왜 금연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위궤양일 때 금연해야 되는 이유.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궤양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다, 담배를 반드시 끊어라 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위가 지금 막 너무 속쓰리고 그래서 진통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약과 모든 음식은 다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을 수 없는 상황도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본인은 너무, 너무 아프고, 그럴 때는, 반드시 점막보호제, 점막보호제를 먼저 복용하고 약을 같이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점막보호제 말 그대로 위를 이렇게 코팅시켜 주는 거죠. 위가 너무 아픈데 진통제를 먹어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 먼저 코팅시켜 놓고 그다음에 진통제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근데 이제 가끔 보시면 위출혈, 자, 말 그대로 위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피가 나는 줄 우리가 밖에서 피가 나면 보이잖아요. 근데 위 안에서 피가 나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출혈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내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병원을 가서 너무 힘드니까 검사를 해보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던가 하면은 헤모글로빈 혈액 수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죠. 예. 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떨어졌을 때, 나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잘 먹는데. 이거는 몸 안에 어디선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출혈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출혈, 위천공, 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밖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 그림은 뭐 진통제를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 다발성 위궤양에 빠질 수 있다, 위궤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위궤양 있으셨는데 치료가 또잘안 돼서 이제 위암으로 이제 오셨어요. 위암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뉩니다. 자, 조기 위암은 말 그대로 암세포가 위장의 근육까지 침범한 상태를 말하고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기 위암은 말 그대로 조기에 암이 발견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암은, 모든 암은요, 조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알아챌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기에 만약에 암을 발견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 많이 보니까 병원에서 환자분한테, 아, 어디 어디 뭐 검사를 했는데 암입니다라고 하면 얼굴이 거의 청청벽력이에요. 예. 네. 그런데, 뭐, 없는 것보다는 놀라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의학이 많이 발전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요즘은 건강검진 많이 하시다가 발견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조기에 발견만 하셔도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암은 증상이 없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되면 말기입니다. 말기에 발견되면 아파서 오세요. 그럴 때는 이미
뭔가를 치료하실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 조기 위암과 진행이 돼 있는, 진행성 위암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조기 위암은요, 암세포가 위장의 근육에 침범하지 않은 상태, 근육이 침범하지 않고 위장의 점막에 침범한 상태, 이런 경우에는요, 수술을 하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위암은요, 위축성 위염이거나 악성 빈혈, 네, 악성 빈혈을 앓았던 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또, 음식을 드실 때, 뭐, 짠거 좋아하시고, 염장식품,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염장식품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암에 많이, 네, 걸리시고요. 또, 위암에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위암에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암이 없는 사람들보다 몇 배죠? 6배? 예, 2배네요, 2배. 2배로 가족력 있으면 위험도가 2배로 증가합니다. 자, 음주 흡연 자주 하시는 분들 이제 걸리고요. 자, 보시면 관련 질병에 위수술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위수술을 하셨던 분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6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이유로 위수술을 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셔야 치료를 할수 있는 기회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만성 위축성 위염일 때, 네. 위암으로 많이 또 진행이 되고요. 악성 빈혈일 때, 악성 빈혈이신 분들 10% 정도가 위암 발생률이 있습니다. 자, 헬리코박터 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시경해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시면 치료하시면 됩니다. 내시경 하면 금방 알수 있죠. 근데 내시경해서 헬리코박터 균을, 내시경을 하면서 헬리코박터 균을 발견하는 거를 뭐 게을리 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 만약에 장에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장에 용종이 많이 생깁니다. 누구나 많이 생겨요. 예. 연세가 드시면서 장에 용종이 많이 생기면 그 용종이 만성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용종성 폴립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그 용종에 맞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시기를 보시면요. 위염 위암, 위궤양, 공통적으로,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극적인 음식, 저담배, 저비타민, 또, 이렇게 가공된 음식, 저장식품, 뭐, 소시지, 뭐, 이런, 햄,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곰팡이가 나오는 음식을 뭐 모르고 드셨겠죠? 거기에서 이제 아플라톡신 이렇게 나오면 위암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타 다른 거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 정도 높다고 조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사회활동 많이 하셨지만 요즘은 여성분들도 사회활동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인자는 사실은 조금 된 거죠.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전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음주나 흡연을 기호식품으로 여성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음주나 흡연 많이 하시면 위암에 걸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소화기계 중에서 급성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을 했습니다. 위암 중에서 이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위암을 설명 조금 더 드려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위암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